나는 찜닭을 먹어야겠다. 감자탕. 찜닭. 감자탕. 찜닭이 맛있다. 야, 60개 치킨 뭐 치킨 하나 새로 나왔더만. 뭐 감자탕. 뭐 하하하 치킨 이거 맛있냐? 감자탕. 아버님 치킨은 요즘 진짜 땡기지 않았어요. 감자탕. 아 씨발 개 시끄러워 인준아. 야 이 개새끼야.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이 좋은데 말도 안 돼. 아니 아버씨 그거 어떠? 미침? 장충동 왕족발? 장충동 왕족발 못삼! 어떤? 어제 엊그저께 족발 먹었어. 그래 먹으면 나볼 때 똥지림. 똥지림? 장충동! 아 근데 이거 안 매워가지고 별로 안 땡기는데? 한 번 더 소리 지르고 뒷구녕에 대고 소리 지를거임. 장충동 왕족발 못삼. 아 근데 슈프림 세 조각 이후로 물린다는데? 그건 맞는데 세 조각이 천상의 맛이에요. 아니 그냥 맛있긴 해. 아 진짜 왜냐면 세 조각이 밥이랑 먹어 밥이랑. 너 약간 형 그거 좋아함? 어떤 거? 아니 근데 세 조각이 생각하고. 천상의 맛이고 나머지는 좋던데 세 조각 먹으면은 생각하고 그 말해야 돼. 알겠지? 눈 형. 뒤집어지 막아도. 그거 되게 불량하던데 네네 치킨에 그 매운 거 새로 나온 거 있거든. 네네는 옛날에 마스터하고 네네 이제 안 먹은 지 꽤 됐는데. 그 새로 나온 거 옛날에 악어가 네네 치킨 맨날 쳐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름 뭐죠? 그 매운 건데 마요 뿌려져 있는데 그 되게 불량한 맛 나는 거 있잖아. 쇼킹아 맨날 먹었었지. 그 이미 질려가지고. 아 맞아 레드 마블 레드 마블. 그래 형 쇼킹 킹하세 그 내내 수노인 그 존나 야무지게 먹다 맨날 아 매워 아 근데 먹어 근데 이제 이것도 맵다고 못 느낄 것 같아. 옛날에는 이것 맵다고 느끼면서 먹었는데 형 저거 맵다고 느껴 저거 안 맵다고 느끼면 사람 아니야. 그 고3 때였나? 아 그거 맨날 치킨 사주면 내내 치킨 사줘가지고 진짜 개빡쳤는데 그때 전업생 그러니까. 차놨는데 맞다 너 매운 거 못 먹지. 왜 화났어? 아 그리고 내내 치킨을 차 시키는 거 그리고 막 놀러가면 맨날 매운 거 시켜 불족발 이런 거 있잖아. 집에서 맨날 우리 족발 먹을까 이러면 족발을 생각하면 뭐 마늘족밥 이런 것도 있는데 아 지금이었으면 족발이야. 진짜 이 씨발 새끼를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난 진짜 개빡쳤을 텐데 근데 매운 것만 처먹었다니까? 그냥 촬영 하나 하자 이러면 씨발 불러놓고 씨발 핵불닭 같은 거 처먹이고 매운 거 좀 조심해. 아니야 근데 우리 어차피 맹장 잃은 사람들은 매운 거 먹어도 돼. 아 근데 잠깐만 너 우리가 얘기하니까 생각났어. 진짜 내내 치킨을 동민이 형 때문에 먹었던 것 같아. 그래 맨날 맞아. 그 스노잉 그거랑 매운 거랑 쇼킹한... 맨날 시켰다니까 우리 같이 있을 때 반반 야 우리 모여서 회의했잖아. 맛있게 매워서 그래, 회의할 때마다 내내 치킨이었다. 그때마다 내내 치킨은 먹었어. 그랬다. 대부도 정모 가서도 내내 그래서 치킨 나 이제 물려서 안 먹잖아 내내 치킨. 아니 그래서 그때 짜증이 존나 났다니까. 아버님 슈프림 아 슈프림 반 먹으라니까 그거 지려 진짜. 반반 시키면 딱 세입이거든. 반반에 반반. 반은 매운 게 있어? 어 반 매운 치킨 몰라 그 아무거나 시켜 매운 거. 아니 치킨은 내가 요즘 여기저기 먹어보고 있는데 KFC랑 맘스터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 인정. 너 우리 뭐 좀 안 해. 맘스터치가 야무짐. 큰 닭다리 알지? 그거 미친 정신 나가버려. 그거에다가 그냥 같이 오는 그 뭐지 소스 그거 노란 거? 시발 소스. 시발 소스라니. 우스터 이런 거 아이가? 우스터는 검은 거고. 우주라 씨발 아는 척 하지 말랬지. 아 맞아 허니머스타드. 그래 허니머스타드 찍어 먹으면 뒤짐. 그래. 형 슈프림 먹잖아? 형 먹는 수면제 필요가 없어. 바로 죽어요. 아 그것도 개맛있어. 프라닭 블랙갈리오. 인정. 그거 먹으면은 킹맨 형 뿅감. 프라닭 콘소메 맛 어떤데? 아. 이 바나 혼자 같았어 형. 아 이 가루 치킨이 맛있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김치우동 이지랄 할 때부터 알아봤었어야지. 아 김치 안돼. 형님 김치우동 먹어버리고 싶네 씨입새끼. 뭐하고 싶다 다시 얘기해주라. 아니. 나 못 들어서 듣고 싶어. 아니. 형 내 가루 치킨은 좀 아니야. 내내는 너무 퍽퍽해. 그리고 다 퍽살이잖아. 아 처가집 다 닭다리살이. 순살 무조건 닭다리살이. 돈 받았네. 아까부터 슈프림 군내도 닭다리야. 순살은 군내가 고특이네. 아 이거 인정. 순살은 아, 진짜 군내가 고특이야. 아 뭐 슈프림이 씨발 군내에 비벼. 근데 군내는 오븐 치킨이잖아. 장르가 달라. 그냥 고추바사삭에 그냥 대가리 깨지구만. 아니 고추바사삭 소스 일일이 다 찍어 먹는 건 아니지 형. 근데 야추 야사삭은 맛있긴 해. 와 아니, 고글... 진짜 씨발 미각 좆됐다 너 진짜 승철아. 그냥 뒤져라 그냥. 그냥 군내 오리지널 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너 딱 걸린 거야 씨발. 고추바사삭다리 얼마나 많은데 투수 근데 야추 신나는... 야사삭은 건들면 안 되긴 해. 그래 아 그 정도야 전통성, 전통성이 있는데요 그거는. 야추 야사삭이 그 정도야? 그래 야추 야사삭 어, 권위가 있어 나름. 마라탕 먹는 소리들 하네. 아 그거랑 다르지? 아 존나 샀는데 마라탕 왜 나와 박찬우임? 박찬우 형 마라탕 먹어? 형 요즘 마라탕에 빠졌다던데. 마라탕 건강에 좋아. 여보세요 나 뭐? 청경채 추가해서 먹는데. 나 형 마라탕 먹어? 나 마라탕 존나 싫어하는데? 싫어한다는데? 아 승철 왜 먹어? 아니 너네 가짜뉴스 그만 퍼달라. 나 마라탕 안 좋아하지. 형 지금 마라탕 먹는다는 소문이 지금 서울까지 퍼졌어. 나 마라탕 안 먹어. 먹네 씨발. 아니 왜 뭐지 씨발려나? 아니 듣다 하니까 안 먹는다니까? 응, 나 마라탕 먹는 사람을 형으로 취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씨발려나.
알았어, 한 번만 믿어줄게. 일단 결정했어. 난 찜닭으로 결정했어. 왜 물어보는 거야? 안 물어봤어. 니들이 강요했지 치킨 먹으라고. 그거 나 찜닭 처음부터 아니, 먹는다 했어. 아니 뭔 찜닭이랑 치킨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찜닭 먹는다 했는데 니들이 갑자기 야 치킨 그거 맛있더라면서. 찜닭 무슨 찜닭인데? 두찜이야 아, 설마? 눈치 챙겨서 응? 치킨 먹어. 치킨이 안 땡긴다고 밥 먹어야지. 반찬류야. 아니 무슨 찜닭이냐고. 열봉찜닭. 근데 아까 누군... 찜닭 먹느니 뼈찜 먹는다 인정? 뼈찜 진짜 미친놈. 아, 뼈찜은 진짜 미친놈. 이거 개비싸서. 뼈찜? 뼈찜 너무 기름 너무 기름져 그거. 뼈찜. 야 근데 이거 여기 내가 아... 시키는 데가 존나 맛있어. 여기 존. 어 잠깐만. 왜 47분이 걸려? 아 한 집 배달인데 40몇 분이 걸려? 좋겠다. 너 당면 하나 돼서 온다. 아니 형 찜닭인데 애초에 쪄야 되니까 당면 덩어리로 오겠는데? 당면 하나 돼서 오고 소스 하나도 없다. 수고. 치킨 시켰으면 이런 불상사 없죠? 치킨 아니면 뼈찜 먹어라 진짜 화내기 전에. 뼈찜? 뼈찜 진작 말했어야지. 아, 근데 뼈찜은 배달 잘 안 되던데. 뼈찜은 어, 뭐야 감자 뼈찜 안 되는데 어디 살아 너는? 아니야 뼈찜 무조건 있는 거 아니야. 새끼 무슨 부업방도 배달 안 된다는 소리. 웬만한 뼈찜 있어. 얘기를 언제까지 하는 거야. 아무거나 처먹어. 아무거나 쳐먹으면 똥 먹어 그냥. 야 뼈찜 존나 비싸네. 37,000원인데? 찜닭 얼만데? 형 족발 형 매달 매일같이 먹는 족발도 3만원 넘어. 어, 불족발 시킬 때 얼마짜리 시키는데? 1인 불족발 시키는데? 얼마인데? 거짓말하지마. 우리가 형 집에 몇 번 갔었는데 불족. 족발 크기만 봐도 씨발 1인. 그건 너가 아니야. 와가지고 2인을 시키는 거잖아 미친놈아. 너가 왔으니까 2명 아냐. 너가 아니, 왔는데 1인 시키냐고. 어? 뼈찜은 내일도 먹으면 돼. 야 뼈찜은 맛만 먹으면 3일도 먹어 진짜로. 돈 좀 너무 많이 먹었다 인준아. 왜 고기랑 밥이랑 해가지고 먹고 어? 와 뼈 갈아서 여기는 뼈 나머지 끓여가지고 라면 끓여 먹어. 방이 딱 사골 끓여 먹고 3일 동안 먹는 수준인데 그거? 사골 끓여 먹고. 야 불족 비싸다. 족발 싱글 세트 22,900원. 아니 그래서 이 정도 족발, 먹을 만한데 족발? 불족 시키려면은 반반 족발을 시켜야 돼. 100% 불족 시키면 어제 남은 거 볶아줘. 아 진짜? 어 반반 하면은 이제 반 볶아주고 반 잘라서 주니까는 진짜. 근데 그런 유언비어 굉장히 위험한 거 알지? 아 진짜야 100%야 거의 그래. 야, 100%는 아니고 어. 거의 그래. 근데 그래, 장사 존나 잘 되는 대로 하면 아 근데 이제 오늘치 팔고 장사 이제 끝내는 사람들은 지금 배달 안 하지. 그건 어. 맞는 말 같네. 9시쯤 되면 족발 다 팔고 집 들어가지. 근데 족발은 시장에서 사는 게 제일 싸잖아. 장사 존나 잘 되는 집은 존나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어. 아 근데 진짜 족발집 가가지고 보니까 바구니에다가 족발 존나 담아놓더라. 그 족발 삶는 냄비가 따로 있어. 그 특수 제작이야. 아 나는 살면서 먹었던 족발 중에 청담에서 먹었던 족발이 진짜 잊혀지지를 않음. 청담에서? 이거 촌놈이란 증거임 겸. 청담에서 어떤 거? 우리 집? 어디? 우리 집? 아니.